자, 이번에 할 게임은 그레이브야드 쉬프트 묘지 근무라는 스팀 신작 공포 게임이고요. 게임 가격은 7,800원입니다. 이 게임의 스토리는 묘지에서 경비원으로 일을 하다가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네요. 그럼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o get him! 고요한 밤, 악마들이 우리의 정신을 교란하여 마음속에서 광기를 펼치는 순간이 있다. 가끔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구석에는 악마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 자, 퀄리티가 좋죠. 영화 같은 도입부. 야, 근데 초반에 아웃라스트 느낌이랑 많이 비슷하다. 그레이브야드 쉬프트. 텍스처 괜찮은 것 같아. 1995년 12월 휘스페링 윈드 공동묘지. 자, 지금 이제 움직일 수 있고, 저기 앞에 누가 마중 나와 있죠? 분위기가 오싹하구만. I'm glad to see you. And I'm sure we've hired a great guardian. 아, 신부님인가 봐, 신부님. I know that during the first few nights you might not feel comfortable in this place. 약간 조언을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나 보네. But you'll get used to it soon. This cemetery is the most peaceful place at night and you'll find enjoyment in the tranquility and silence of this place. Of course, you need to be 여기는 그 누구도 들어오게 해선 안 되는데. 유명했던 사람들의 시신이 묻혀 있어서 보안이 중요하나 봐요. Buried here. Go to Johnny's. 조니에게 가서 업무에 관한 설명을 들으래. 자, 여기서 탭 버튼 누르면 지도가 나옵니다. 9시 방향의 세큐리티 룸. 여기에 조니가 있다고 하네요. 근데 여기서 돈을 얼마나 주길래 이런 데 근무하는 걸까? 여기 사람 있어. 엄청 크신 분. 양말인가? 신발 신은 건가? 이거 실제 나보다 큰 거 같은데? 이 정도면 키 한 2m 20cm 넘지 않을까? 키 엄청 크시네. 얼굴도 엄청 창백하셔. 뭔가 엄청 원망 어린 눈빛으로 여기 쳐다보고 있는. 뭘 보는 걸까? 여기 누구 있나? 수고하세요. 일단 대화 안 되고요. 길 따라서 한번 가보자. 세큐리티 룸. 보안실 찾아야 돼. 여기다. 여기 앞에 사람 있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You must be the new night shift guard. 네, 맞습니다. 제가 여기 야간 근무원으로 왔어요. The cemetery is equipped with CCTV cameras. 보안 카메라가 있고 수시로 확인해야 된대. 누가 들어오지 않는지. Tonight the cemetery has three guests. 오늘 시신 세 구가 들어올 거고. And a lack of proper and secure mortuary around the city. They had to store the bodies of the Ghost Rock group here tonight. 세 사람의 장례식이 내일 이곳에서 열리게 되니까 묘지 감시에 좀 더 힘내 주래요. There's something very important that the priest told me not to tell you, but I'll share it with you. 전에 여기서 일하던 야간 근무 경비원이 심장마비로 사망했대. And we found his body at the 얼굴이 경직된 상태로 교회 문 앞에서 발견되었다는데. I don't want to scare you, but I thought it's better that you know and stay more alert. 너무 무서운데요?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encounter any issues, please contact me. 무슨 일 생기면 연락하래. Regularly check the cameras. 바로 가시네요. 같이 좀 있어주시면 안 되나요? 그냥 쿨하게 가시네. 자, 이제 일을 해볼까? 이제 여기 뭐야? 이렇게 불길하게 한 발짝마다 이렇게 뭐야? 이제 여기 아무도 없다는 거지? 설렁설렁 한번 일해볼까? 지도 보면은 다른 건물에도 들어갈 수 있나? 여긴 뭐하는 데일까? 왠지 안 열릴 것 같아. 그치? 안 되네.
이 버튼 누르면 이렇게 기울일 수 있어요. Q 버튼은 이렇게 왼쪽으로. 재간둥이처럼 아무도 없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러고 있어. 스트레칭 중. 여기서 이제 뭐하지? 카메라 보러 갈까? 카메라? 아니 이 사람 아직도 여기서 이러고 있네. 어? 대화 되나? Excuse me, 어, sir. 뭐야? I must ask you to leave this place. This cemetery is closed from 5 PM onwards. And I have to lock the gate. 아 내가 지금 얘기한 거네. 이 사람 보고 나가달라고 지금 얘기했어. 조심해 가세요. 걸음걸이가 조금 이상한데? 맞지? 근데 뭐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나가버렸네? 이제 문 닫아야 된다고 나가라 그러니까 바로 나가버렸어. 뭘까? 아 이제 문 닫아야 되나? 오케이 이제 아무도 들어올 수 없어. 응? 가자. 이제 일을 해볼까? 목적 보면 경비실로 가서 CCTV 확인하래. 지금 이제 조용하네요. 아무도 없고. 별일이 있겠어? 뭐 전에 누가 죽었다 뿐이지 큰일은 없었잖아. 사소한 일이었을 뿐이잖아. 그치? 신경 안 써도 되겠지 뭐. 어 깜짝아. 노이즈. 어 클릭하니까 넘길 수 있다. 편하네. 여기서 그냥 뭐 앉아서 구경만 하고. 여기도 없고. 없는 거 맞겠지? 건물 내부도 보이네요. 여기도 없어. 뭐야? 어? 물 새고 있다. 저기 가야 되는 거 아님? 다른 데는 이상 없는데? 문도 멀쩡하고. 어 근데 카메라가 엄청 많이 설치돼 있다. 봐야 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네. 한번 가볼까? 어 목적 떴다. 배수관을 확인하래. 아까 거기 가가지고 내가 조치를 해야 되나봐요. 배수관 터진 곳. 얼른 가서 고치자. 어디 강아지 있나? 딱 봐도 이거구만. 밸브 여기 있는데? 그럼 물 안 나오지 않을까? 어? 나 여기 왔던 길인데 건물... 뭐야 이거? 이건 또 뭐고? 다시 CCTV 확인하러 가야 되는데? 어 사라짐. 뭘까? 귀신들인가? 방금 뭐였지? 빨리 가서 CCTV 보자. 카메라 봐야 돼. 약간 긴장해서 헛것을 본 거 아닐까? 주인공이? 멀쩡하고. 뭔가 이상이 있으면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니까 그거 보면 될 것 같아요. 뭐야? 원래 침대 위에 있었는데? 떨어졌어. 저기 가야 될 것 같은데? 해부실에서 뭔가 변화가 생겼다. 가서 확인해라. 해부실로 가야 되나 봐. 7시 방향인가? 저기로 가야 되나? 이 건물인가 봐. 여기잖아, 여기. 왜 떨어진 거야? 실례합니다. 이거 플래시라이트가 없어. 지금 손전등이 없어서. 여기 아니고. 엄마 깜짝아. 뭐야? 너가 했어? 뭐야? 이 그림이 했나? 이거 올려야 돼. 으차.
편안하게 계세요. 다시 돌아가래. 이거 왜 이래? 왜 이렇게 바뀌었지? 뭐야? 뭔가 이상해. 빨리 가자. 문 닫아주고. 얼른 가. 이게 원래 있었나? 해골이 여기 왜 있지? 뭐야? 이 해골은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게 뭐지? 도대체 여기 왜 있어? 이상하네. 당연히 진짜겠지? 묘지에 있는 해골이니까? 가짜가 있을 리가 없잖아. 어? 전화 왔어. 누구야? 아, 생각보다 여기 할 일 많네. 내일부터 하지 말아야겠다. 이럴 거였으면 여기 안 왔지. 어, 너도 못 들어와. 나도 못 나가.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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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문 앞에 있나? 안 열린다. 나 잠궜어. 너도 못 들어와. 이상한 일이 없겠지? 뭐야? 이상 뭐야? 여기 왜 있어? 근데 아까 그 키 큰 사람은 아니고 처음 보는 사람이네? 뭔가 수상한데? 저기 가야 되나? 나가야 될 것 같아. 문 안 열리려나? 어? 안 열리는데? 굳이 말하러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알아서 가겠지. 나 이렇게 여기서 있어야 되나봐. 굳이 안 가네. 그대로 계속 CCTV만 보고 있는데? 쪽지. 난 이 묘지에서 근무 중인 경비원이다. 앞으로 이곳에서 일을 하게 될 경비원에게 이 쪽지를 남기고자 한다. 새벽 3-4시경 묘지 동쪽에서 묘지 앞에 서 있는 수녀를 발견했다. 하지만 무서워서 그녀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매우 불쾌했고 기괴했다. 젠장이라고 20번 정도 속삭이면 당신도 그녀의 울음소리를 견딜 수 있을지 모른다. 이 수녀가 도대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인간이 아닌 건 확실하다. 새벽 3-4시경에 수녀가 나온다고? 동쪽 묘지 앞에서? 여기 몇 시야? 시계가 없는데. 불 왜 켜있는 거야 이거? 추워서 그런 거겠지? 어, 근데 안 열려 여기. 뭐해 그러면? 어, 지금 쉬라는데? 침대에서 잘까? 어, 자자. 낮잠 좀 자자. 아무도 모르겠지. 꿈인가? 꿈 같아. 여기 어디야? 아유, 눈부셔. 어디로 가야 해? 태양으로 가야 되나? 이 수많은 묘지 중에 하나가 정답은 아니겠지? 유일하게, 어? 뭔가 빛이 있어. 저기로 가는 거겠지? 여기만 땅이 파져있네? 뭘까? 나보고 떨어지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에라이, 모르겠다. 어, 깜짝 씨. 꿈. 악몽이었구나. 휴. 여기 왜 이렇게 어질러진 것 같아? 어? 뭐야? 누가 했어 이거? 왜 접시가 엎어져 있는 거지? 손전등 있네? 아, 이거 먹지도 못한 건데. 나갈 수 있나 이제? 아, 지금도 안 나가지네. 지금 이제 밤 됐어.
뭔가 소리 들린다, 맞지? 경적 소리. 차에서 나는 소린데? 이거 왜 이래? 혼자? 가서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손전등을 들고 차로 가서 경적 소리를 꺼라. 이거 챙기고? 이제 된다. 쓸데없이 나가지 못하게 막힌 거였구나. 많이 어둡네요. 차로 가서 경적 끄자. 왜 그래? 왜? 창고에는 도구가 필요하대. 여기 창고 가서 도구 해야 되나 봐. 그냥 벽돌 들어서 창문 깨고 들어가면 안 되나? 뭔 소리야? 여기 왜 이렇게 빨갛지? 여기 도구 쓸만한 게 쥐겠지 뭐 쥐, 그렇지? 빠루? 빠루로 하는 거 아니네. 어떤 도구가 필요할까? 챙겼다. 툴 챙겼어, 장비. 하긴 빠루로 깨는 건 아니겠지, 그렇지? 경보기의 전선을 끊어야겠어. 경보기의 전선. 전선. 열 수 있구만. 내 차 아닌데 막 이렇게 해도 되겠지? 어차피 배터리 떨어질까봐 내가 해준 거니까. 경비실로 돌아가래. 누구야? 빨리 가자. 아이고, 퓨즈가 끊어진 것 같다. 퓨즈가 설치되어 있는 전기 패널로 가라. 오른쪽 12시 방향에 퓨즈 적힌 대로 가야 되나? 하필 밤에 왜 이러는 거야. 잘못 왔네. 이런 데일 줄 알았으면 안 했지. 잘못 걸렸다 이거. 이거다. 스파크 튀는데? 이거 할 수 있나? 이거 건드리면 나 죽는 거 아니야? 잘 됐네. 다시 카메라 확인하러. 누구야 도대체? 누굴까? 일단 가서 빨리 카메라 확인해. 오케이. 문 잠그는 거 잊지 말아야지. 여기 멀쩡하죠? 멀쩡하고요. 멀쩡. 뭔가 소리가 난다. 뭐지? 또 이러네? 이번엔 근데 시체가 사라진 것 같은데? 맞지? 벗겨져 있어. 어디 간 거야? 설마 저기 가야 되는 거 아니잖아. 해부실에 변화가 생겼다. 가서 확인해라. 신이 어떻게 깨어난 거지? 그래, 뭔가 지금 주인공이 긴장해가지고 잘못 본 거겠지. 가면 멀쩡히 있을 듯. 여기였잖아요.
잠시만요. 아이씨. 여기 먼저 보자 그러면. 다른 데 가. 여기가 그 장소였는데. 여기 없지. 엄마야. 뭔 소리야? 뭐야? 어, 열쇠? 열쇠 얻었어. 어디 열쇠일까? 어? 여기 액자 사라짐. 진짜 없네. 엄마야. 나갈 방법을 찾아라. 나갈 방법을 찾으라. 어떻게? 그냥 나가게 해주면 안 되나? 열쇠는 이미 챙겼지. 어, 여기는 화장하는 곳인가 봐. 맞지? 오, 챙겨. 뒤졌다. 도끼로 그냥 찍어버려. 저기 귀신 있는데? 우린 이곳에 묻히지 않을 거야. 아니 내가 묻는 거 아니잖아요. 왜 나한테 그러세요? 아 이거 뭔가 가까이 올 것 같은데 나한테? 어? 싹 올 것 같아. 문 연다. 인벤토리 열쇠. 열쇠 어디 갔어? 어? 뭐야? 나 열쇠 챙겼는데? 다시 챙겨야 되나? 뭐야? 증발했나? 먼저 챙겨가지고? 혹시? 저기요, 저 못 나가요. 열쇠 다른 데서 찾아야 되나? 어디 이동했나? 뭔가 이벤트였으려나? 엄마 깜짝아! 뭐야? 야 이거 안 봐서 안 열어준 거구나? 아! 아 뭐야? 아 여기로 가는 거네. 아 이거 되네? 이거 그럼 열쇠 뭐야 낚시였나봐. 가자. 나왔어. 조니에게 전화하여 이 사실을 알려라. 전화 빨리 가자. 빨리 얘기해야 돼. 누구지 이 사람은? 근데 검은 거 보니까 사라지겠다 딱 봐도. 어 열어주세요. 어디 건방지게. 얘기하자 빨리. Hello? Hello, Mr. Johnny. There's a problem. 문제가 생겼어요. I just realized that the body's on. 시체가 사라졌다고요. 어떻게 해야 되죠? Mr. Johnny? I can't hear you. 어 뭐야? Can you hear me? 신호가 안 좋나 봐. Oh. Jesus. Oh. Fuck. 어떻게? CCTV 다시 확인하래. 하필 이럴 때 마지막 기회인 줄 알았으면 경찰에다 전화할걸. 얘 뭐야? 어? 야 도굴꾼이다. 땅 파고 있는데? 여긴 신호 안 들어오네? 누군가 묘지를 파고 있다. 가서 확인해라. 어떤 개자식이야. 어? 아 어, 잠깐만. 위치 정확히 보고 가자. 여기가 어디쯤일까? 정문 쪽인가? 괜찮아. 나한테 도끼가 있기 때문이지. 도끼로 그냥 후들겹태 그냥 아주 정신 못 차리. 계십니까? 어 여긴가? 여기 뭐야? 헉!
뭘까? 여기 들어가는 거 아니지? 어? 보아라, 악마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어, 잘 봐. 아, 깜짝아! 아이씨. 뭐야? 괜히 묘지 경비원 일을 한 걸까? 빨리 빠져나가자. 안 되겠어. 여기서 나가야 돼, 이 개 같은 곳에서. 어? 여기서 빠져나가. 돈이고 뭐고 나가야 돼. 내가 먼저 살아야지. 빨리 나가, 도망가. 어? 자물쇠가 바뀌었다는데? 어떻게? 저 앞에 사람들은 뭐야? 아, 다시 돌아가는 수밖에 없나봐. 경비실로. 아, 쉣. 문 내가 달아놨나? 아, 아무도 없네. 아니, 어떻게 해, 도대체, 그러면. 이 귀신은 또 뭐야? 거기 가야 되나? 누군가 교회에 있다. 가서 확인해라. 아니, 갑자기 왜 또 일 열심히 하는데 아까까지만 도망간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 왜 갑자기 또 일하는 거야? 아니, 쉴 틈이 없네, 여기. 괜히 왔어. 문 열리려나? 계십니까? 아, 또 잠가놨네, 이 개자식. 아, 아, 깜짝아! 뭐야? 뭐야?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이건 뭐임? 우리는 이 묘지에 묻힌 사람들인데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 몇 년 동안 우리의 영혼이 악마와 함께 묻혀있어. 악마가 묻힌 묘지를 파괴해서 우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줘. 그렇지 않으면 끔찍한 죽음이 널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런 개 같은 경우를 봤나? 내가 왜 해야 되는데요? 예? 발자국을 따라가라. 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 이런. 이거 따라가면은 악마가 묻힌 묘지가 나오나봐. 뭔가 튀어나올 것 같은데 또. 여기야? 그 개자식이 묻힌 곳이? 어디요? 나오라 그래. 어, 좀 크네. 혼자 멋진 곳에 묻혔나 보네. 어, 내 자물쇠 있는데. 도구를 챙겨야 되나 봐. 여기 도구 찾아서. 아, 근데 망치, 아니 저기 도끼 있잖아. 도끼로 안 되나 보네. 여기에 도구가 있나 봐요. 창고로 가서. 아, 아까 그 빠루인가? 설마 빠루? 빠루 이거? 어, 된다. 어? 진즉에 챙길 것이지. 어, 됐다. 들어왔나봐요. 그들이 날 이곳으로 이끌었어. 이곳에 중요한 무언가가 있을 거야. 여기 악마가 있대, 악마가. 여기 조사하래요. 스미스, 1932년. 아직은 없는데? 테일러, 1940년. 안 열린다. 어디야, 악마? 그림자. 어차피 사라짐, 100%. 절대 안 사라지나? 어, 사라졌다. 이런 거에 누가 쪼나? 존?
Johnny? 1945년. 악마는 데빌이라고 적혀있나요? 어디 소리지? 로버트, 1951년. 아, 깜짝아, 씨. 뭐야. 뭡니까, 당신. 여기 길 막혔는데? 존슨, 1968년. 설마 딱 가다 보면 이제 유, 2023년. 이러는 거 아니야? 어? 완전 소름인데, 그러면? 어디서 자꾸 소리가 들려. 여기네, 딱 봐도. 이것만 엄청 웅장하게 돼 있네. 윌리엄과 브리튼 가문의 가장 어린 아이. 안 열리나, 혹시? 잠겼는데? 퍼즐 같은 건가? 비밀번호 맞춰야 되나? 윌리엄. 어, 윌리엄스, 1915년. 윌리엄과 브리튼 가문의 가장 어린 아이. 여기서 가장 어린 뭔가 찾아야 되나? 여기서 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연도가 여기 어? 어 뭐야? 열리는데 이렇게 스르륵. 어? 이거 뭐야? 뭘까 이거? 엄청 크다. 머리가 튀어나왔어. 가까이에서 이렇게 누르니까 된다. 어딘가 누르면 이렇게 스르륵 열려. 일단 이 사람이 제일 왜소해 보이는데 지금까지는? 맞다, 맞지. 약간 이 사람은 좀 이 사람이네. 얘가 제일 어려 보인다. 일단 이거 했음. 여기도 다 열어보자. 어린 건 아니잖아요. 몸이 없는 거죠. 그죠? 뭐 이렇게 어린 건 아닌 것 같고요. 어, 이 사람 머리가 없는데? 이거 합쳐주면 안 되나요? 합치는 거 안 되나 보네. 이거다. 아닌가? 이것도 아닌가? 아! 뭐야 이.. 그냥 이거네. 딱 에이씨, 뭔 퍼즐인 줄 알았더니 그냥 여는 거였구만. 엘리아스는 그의 인생 60년 동안 악마를 만나기 위해 힘을 썼고 결국 어느 날 악마에게 몸을 빼앗겨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이기 시작한다. 결국 그는 경찰에게 살해되어 십자가와 성경과 함께 지하 묘지에 묻히게 된다. 엘리아스는 한때 현명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지만 악마에게 그의 영혼과 육체를 빼앗겼다.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응? 악마를 만나고 싶었나 봐, 엄청. 이제 열쇠 얻었으니까 들어갈 수 있나 봐. 어, 열렸다. 촛불이 켜져 있어. 오늘 이곳에 누가 있었던 게 분명해. 누구지? 누가 들어왔었을까? 근데 이거 봉인 해제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맞지? 내가 해야 되나? 뭐 할 수 있을까요? 딱히 상호작용되는 게 없는데? 뭘 해야 잘했다고 소문이 나지? 진짜로? 아무리 그래도? 이거 해야 되나? 어, 이거 엄청 용감하시네. 이거 이렇게 막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 아, 이거 눈부셔. 연기 때문에 열었어. 이게 그 악마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현세에서 악마에게 육체와 영혼을 빼앗긴 엘리아스는 오늘부터 영원한 잠에 빠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엘리아스를 악마로부터 지켜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엘리아스의 죄를 사하였으며 그의 영혼을 평화로운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어, 쉣! 아, 내가 태운 거야? 그래, 그래. 타올라라. 아마테라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지? 가자. 난 이제 살 수 있어. 이제 날 풀어주겠지? 빨리 나가자. 근데 이렇게 일이 너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게 좀 의심되지 않나요? 오히려 뭔가 잘못하고 있는 행동 같은데 지금. 밖으로 나왔다. 휴, 별일 없구만. 이제 집에 가자. 다시 경비실로 가야 되네. 뭔가 소리가 들리는데? 어, 저기 뭐야? 누가 울고 있어. 그냥 무시해. 가까이 가지 말자. 아까 그 경비원이 쪽지에 남겨놨던 내용 아니야? 아! 아 가야되나봐. 아 왜 오지랖이야. 아씨. 아 참. 3-4시에 나왔다는 수녀님 아니야? 아 참. 저기요. 나가서 울어주시겠어요? 여기 지금 못 들어오거든요? 예? 저기요. 저기요. 어? 왜 반응이 없어. 저기요? 아 가자 빨리 가자. 이제 확인했으니까 가도 되는 거 아니야. 문 잠궈. 아, 문 잠궈. 왜 잠그는 거 안 돼? 아, 씨. 안 잠궈지는데? 또. 어? 얘 또 이러고 있네? 얘 또 이러고 있고?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전부 다. 뭐야? 지옥에서 보자? 아니 할 거 다 했는데 뭔 지옥에서 봐요. 악마는 불에 타지 않았다고? 어떻게 해 그러면? 나 이제까지 뭔 개고생한 걸. 여기서 나가야 돼. 문 안 열리는데. 창문으로 나가야 되나? 어. 그럼 오히려 내가 악마의 속삭임 때문에 악마 봉인 해제한 거네. 맞지? 딱 봐도 악마한테 구라핑 당해가지고 악마 풀어준 거네. 그냥 죽이라고. What's going on here? 뭐야? 어, 나 손전등 뺏겼어. 여긴 어디지? 내가 죽은 걸까? 아니 해달라는 거 해줬는데 난 풀어주지. 쓰레기 같은 악마. 솔직히 고마워서 나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악마? 미쳤네. 그래서 악마인가? 여기서 뭐 해야 될까? 이건가? 오 통로 가자. 살아있는 거 맞겠지? 죽었나? 어머 쟤 좀 봐. 제가 아까 그 악마 풀어줬는데 죽은 놈이야. 수득수득수득. 예 접니다. 그래 나다. 왜? 너희들은 이런 실수 안 해봤어? 살면서?
어? 그래, 나다. 야유해도 좋아. 하지만 난 괜찮아. 쓰레기 같은 놈들. 너무 어두운데? 어, 불 켜졌다. 어? 다시 돌아왔어. 그래, 죽을 리가 없지. 신호가 없는데? 이거 뭐지? 비디오를 플레이어에 넣어서 실행하래. 넣는 거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실행. Hello dear viewers. Today's true story is about a man who was hired as a security guard at the Whispering Winds graveyard. However, on the first night, he realizes that the spirits in this cemetery are asking him to destroy the body of a demon. 이거 내 이야기인데? Buried there, as it torments them. 악마가 묻힌 묘지를 파괴해달라는 부탁받았고 묘지 불태웠고 하지만 악마 죽지 않았고 난 죽었대. 주인공 이야기야. 왜 슬프게 이거 한 번 더 테이프까지 보여주는 거야. 악마가 좀 농락할 줄 아네? 어, 지 해달라는 거 다 해줬더니 이렇게 하는 거 봐봐. 위를 보지 말라는데? 어? 뭐야? 안 죽었네? 살려줬나? 죽은 거 아니야? 어? 아침 된 건데? 아, 그냥 꿈이었나? 아, 뭐야. 시신은 다행히 해부실에 그대로 있고 전부 별 이상이 없어. 악몽이었던 것 같다는데? 묘지 출구에서 신부를 만나래. 아, 그냥 꿈이야? 좋았습니다. How was the first night of guarding at Whispering Winds Cemetery? 이곳에서 근무를 하면 정신이 맑아진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야? 어, 돈 좀 계좌에 채드려요? 즐거운 경험이었네요. 감사합니다. 체험 잘했어요. 수고하세요. 안녕. 뭐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대로 다 했잖아요. 어, 뭐야? 아, 또 안 죽었어. 하하하. 그래, 내가 이런 데서 죽을 리가 없지. 하하하. 누구시죠? 이거 꺼드려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야? 아, 여기서 끝났네. 주인공 절대 쉽게 안 죽게 하네? 맞지? 몇 번 기회 계속 주고 계속 죽이네. 자, 좋습니다. 묘지 근무 그레이브야드 시프트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Go get it. Easy.